작가님, 네. 어떡하죠? 작가님이 쓰러지셨대요. 그러면 급한 대로 여기서 작가님 한번 구해서 써보자고, 대본에. 아, 그럴까요? 자, 작가님 한번 모셔와야 되는데. 작가님. 자, 작가님 잘할 것 같은 사람으로 좀 네, 해주세요. 아, 아이, 불안해. 우리 박준정 씨 한번 네, 도와주시고. 자, 이렇게 대본은 다 완성됐고요. 우리 배우들 나와주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사가 없는데 어떻게 연기를 해요? 아니, 대사가 왜 없어요? 방금 우리 작가님들이 완성시켜줬으니까. 어, 예. 예, 그냥 보고 읽으시면 돼요. 예, 여기 있으니까. 이대로만 자, 할게요. 예, 준비해 주세요. 레디, 액션! 여보, 평생 고생만 하다 이렇게 가면 어떡해요, 여보. 야, 너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깟 기타를 메고 와? 상태야, 왜 그러니? 어? 그깟 쓸모없는 음악 하겠다고? 그깟 쓸모없는 음악? 형, 형 나 음악하는 거에 관심 가져준 적 있어? 우리 아버지 나 음악하는 거 엄청 좋아하셨어.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내 노래 들으셨다고. 내가 작곡 작사한 바로 그 노래! 우리 딸은 날 닮았네. 우리 아빠 딸 있었어요? 에? 나도 잘 모르겠구나. 배다른 자식이 있었나? 미안해 오빠. 오빠? 오빠 미안해. 내 작사 작곡 노래야. 많은 걸 속였어 나한테. 미안해. 그래. 오빠. 잠깐만. 그래 한번 그 노래 들어보자. 들어봐. 조금 전까지가 괜찮지 않았나? 아니야. 좀 더 고조시킬 수 있을 것 같구나. 우리 아빠가. 그래, 들어보자. 우리 딸은 날 닮았네. 우리 딸은 날 닮았네. 우리 아빠는 날 닮았네. 야, 너 기타 왜 들고 있는 거야?